저희들은 데빌스 타워를 지금 막 빠져나와서 이제 지금 마운틴 러시모아 내셔널 파크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거리는 한 2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운틴 러시모아 국립공원 가기 27마일 전에 있는 러시모아 시티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지 호스까지는 약 38마일이 남았네요. 크레이지 호스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러시모아 파크까지 한 4-5km 남았는데 여기가 밴프처럼 러시모아 공원 배후도시인 것 같아요. 엄청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네, 저희는 지금 마운트 러시모아 파크에 들어왔고요. 저 마운트 러시모아 2마일 남았는데 드디어 전체 전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돌면 보입니다. 여기는 입장료 말고 티켓을 다시 더 파킹 티켓을 사네요. 복잡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파킹을 했는데 운 좋게도 지하에다 파킹을 하라네요. 그래서 시원하게 지하에다 파킹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 공원이 굉장히 큰가 봐요. 뭐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아 파킹 페이를 하라네요. How to pay? Let me understand. 30 All same price? Per day? It's anyone of your senior. How many passengers? One, two. Two passengers. It's anyone of your senior? No, not senior. 60. Senior, how old is he? 62 or more. Two or more? 62. I'm 62. 62. I'm 60. 시간하고 상관없나 보네. It's okay? Nothing? Yeah, it's okay. Okay, good. Thank you. 돈을 엄청 바른 것 같아요. 여기는 파크 패스는 보잔 얘기는 안 하고 주차비를 받네요. 몇 명인가 물어보니 두 사람이라니까 10불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 시니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줌마가 몇 살부터냐 그러니까 62살이래요. 그럼 저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5불 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릴 때 티켓을 가지고 내리셔가지고 아무 데서 안 내시면 돼요. 그 티켓 머신이나 뭐 기프트샵이나 이런 데서 주차비 받더라고요. 차에다 놓고 오시면은 헛고생할 수 있어요. 다시 돈 내고 와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책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비 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서 돈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에 각 주별로 아마 승인된 주로 승인된 순서가 나열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미주리주는 24번째 스테이트 어드미티드 유니언, 몬테나는 41번째, 네브라스카 37, 뉴메추코 47, 뉴욕 11, 노스캐롤라이나 12. 양 옆에 주로 승인된 저 순서대로 써 있어요. 예스가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더니 또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데도 있나 봐요. 저기 어디 누군가 귀 뒤엔지 코 밑엔지 구멍이 있다고 그러던데 비지터 센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비지터 센터에 오시면은 이렇게 극장 시어터도 있고 엑시비트 전시룸도 있고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기에 바위에 돼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물어보면 쪽팔리잖아요. 갔다 왔는데 자 첫 번째
조지 워싱턴 뭐 출생연도 사망연도는 굳이 필요 없을 거고 두 번째 토마스 제퍼슨 자 토마스 제퍼슨 다음 세 번째 에이브라햄 링컨 네 번째 테오도르 루즈벨트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전시실에서 저기 누구누구 적박되어 있는지 보고 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제일 왼쪽은 다 아시다시피 조지 워싱턴 두 번째 테오도르 루즈벨트 세 번째 토마스 제퍼슨 네 번째 에이브라햄 링컨입니다. 제가 써진 거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다 외웠어요. 예, 여기가 마운트 러시모아 국립공원이 아니고 정확히 마운트 러시모아 내셔널 메모리얼이네요. 여기 뭐 아까 저쪽 반대편도 그 도네이션 한 사람 그 헌금이나 도네이션 하신 분들인데 여기도 이쪽에도 같이 있네요. 예, 아까 들어올 때는 아랫부분 각 주별로 주로 승인된 순서를 보고 왔는데 지금 요 위에는 각 주 깃발이 걸려 있어요. 주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예, 저기는 러시모아 내셔널 메모리얼을 떠나서 지금 크레이지 호스 상이 있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마운트 러시모아 메모리얼에서 내려오는 길인데요. 아까 올라오는 길하고 다르거든요. 내려오는 길을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저기 옆에 조지 워싱턴 옆에만 보이고 바위들이 참 기묘하게 이쁘게 생겨서 저기 저 합장한 부처님도 보이네요. 네, 저희들은 지금 크레이지 호스라는 데 들어왔는데 제가 짐작하고 있듯이 여기 아마 여기 네이티브들 인디언들이 관리하는 데 같아요. 입장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1인당 15불 두 사람에서 30불 냈습니다. 아까 저기 러시모아 메모리얼에서는 다 해서 5불 냈는데 뭐 여러가지 인클루드라는데 비싸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저게 크레이지 홀스인데 저게 지금 말은 조각 갖다 지금 밑에 구멍 뚫어진 게 그 말 조각 갈라다 놔둔 건데 저 인디안 추장만 지금 조각이 돼 있고 저 말은 조각하다 말았어요. 여기가 단순히 그 조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인디안 박물관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1948년부터 이 진행 과정들이 쫙 나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박물관도 겸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북쪽에 가면 많이 보던 건데 문화가 똑같나 봐요. 한우도 있고 굉장히 넓네요. 지금 이게 예정된 조각상이랍니다. 이렇게 조각이 될 예정이랍니다. 자, 그게 지금 저기 오른쪽에 네, Carving in Progress. 자, 이게 재원이 나와 있네요. 재원이 나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이 아래 돌은 저 위에 조각하면서 나온 돌인가 봐요. 신발 보시면 샤켈 오미디 신었대요. 슈즈 사이즈 24. 이 상이 저기 오리지널 산에 있는 거에 34분의 1 사이즈랍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저희들은 지금 주얼 케이브 내셔널 모뉴먼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셔널 모뉴먼트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 다음에 주얼 케이브 이름도 이쁘고. 네, 저희는 지금 여기 주얼 케이브 내셔널 모뉴먼트에 도착했고요. 여기 위치가 그 러시모아 메모리얼에서 한 35분 정도 되고 크레이지 호스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거는 구글맵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내셔널 모뉴먼트인데 내셔널 모뉴먼트는 통상 국립패스로 공원패스로 입장이 가능한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투어 티켓을 사야 된다고 써 있는 것 같아요. 투어 티켓이라고 써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표를 뭔가를 사고 있어요. 자, 동굴의 케이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거를 볼 수 있답니다. 이 전문 용어들이라. I think it missed us. I don't know. Printing this. 그런데 여기 거기 들어가는 데가 입장료가 1인당 40, 입장료보다도 탐험이라고 봐야 돼요. 자, 들어가서 자 이렇게 굉장히 좁은데도 기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탐험입니다. 근데 1인당 45불이에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 다음에 레저베이션만 받는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레저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현장에서 파니까 솔드아웃이라고 안 써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솔드아웃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마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비싸가지고 그 다음에 저렇게 안전장구 다 챙기고 들어가야 돼서 저희들은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1시간 반인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지금 3시 반쯤 왔는데 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And for the truly adventurous, there's the wild caving tour. 4 hours of real excitement. 네, 여기 프로그램하고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아, 밖에는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 오늘 엊그제만 30도에 막 36도 그랬는데 지금 온도도 확 내려가고 21도. 비 오는 날 차박 캠핑을 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안에서 밥하고 있어요. 불 켜놓고. 오늘은 전기밥솥에다 밥을 해서 무된장국에 먹을 예정이랍니다. 아, 오늘 강행군을 해서 내일은 하루 푹 쉬면서 도서관에서 편집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저쪽 마운트 러시모아 메모리얼하고 그 다음에 크레이지 호스 메모리얼 주얼리 케이브 모니먼트 거기를 방문하고 여기 90번 도로 옆에 플라잉 제이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저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운동 겸 샤워하고 오늘은 여기 날씨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기서 래피드 시티라는 도시 퍼블릭 도서관에서 오늘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어제 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어제 다녀온 거 영상 편집 겸 오늘 하루 도서관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그 운동하고 샤워하고 차에서 식사를 하고 지금 도서관으로 갈 예정입니다.